오늘은 파주에 있는 대단지, 파주의 대장이 될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미 오피스텔은 다 완판이 됐고요. 지금 평수도 더 넓고 가격도 더 저렴한 아파트가 일반 분양으로 나왔습니다. 3월 16일부터 계약이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주의 깊게 봐주시고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입지 조건 한번 말씀드릴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정역 보이실 텐데 지금 운정역이랑 도보로 아파트 단지 4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낮을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의중앙선만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서해선까지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김포공항까지 단 30분이면 되기 때문에 그 점 또한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스타필드가 건설이 같이 됩니다. 지금 뒤쪽으로 살짝 보이실 텐데 정말 입지 조건 그리고 가격 조건 가격 상승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파주의 더 운정 힐스테이트,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는 카메라 내부 동선 따라서 한번 만나보실게요. 네, 지금부터 힐스테이트 더 운정 지금 내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84 타입들 중 C모델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실부터 한번 들어와서 시작해 볼게요. 자, 네, 지금 전실 보시면 키 큰 장으로 지금 한 5개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와이드 스토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신발장조차도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옆쪽 보시면은 이렇게 거울장부터 이쪽에 보시면 수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완견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뭐 손 씻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오게 되시면 이렇게 자동 중문 만나보실 수 있고 이쪽에는 이제 일괄 소등 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쭉 들어와서 제일 작은 방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제일 작은 방조차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벽과 벽 간의 거리가 제일 작은 쪽이 3m, 큰 쪽은 3m 50이나 될 정도로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옷장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침대하고 책상까지 있는데도 지금 이 정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세 번째 방이 아주 넉넉하게 나와 있다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방 한번 만나볼까요? 네, 바로 옆에 있는 방 만나보기 전에 여기 지금 보시면 벽 같지만 이 안에 이제 팬트리가 숨어져 있어요. 팬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팬트리는 기본적으로 수납 공간 꽤나 넉넉하게 나와 있는데요. 청소기라든가 아니면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백 등 여기다가 보관하시면 좋게 아주 깊숙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팬트리까지 보셨고 이번엔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두 번째 방이지만 방 크기는 가장 작습니다. 대신에 화장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서재 이렇게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 옷방으로 활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창들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 지금 인면분할창을 이용을 해가지고 난간대 설치 없이 뷰가 굉장히 좋게 어떤 방에서든 포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에 있는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장실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답게 당연히 욕실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울 수납장 크게 빠져 있고 지금 젠다이 수전 그리고 변기까지 아메리칸 스탠다드 모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자재가 고급스러운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시겠죠. 그만큼 고급 자재 이용했다는 것, 힐스테이트 이름값만큼 이제 화장실의 자재들도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는 한번 거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거실 와 있는데요. 정말 와이드하게 잘 빠져 있어요. 지금 4.5m의 광폭을 자랑하고 있고 지금 아트월 또한 지금 1200, 1.2m짜리 지금 타일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일반 뭐 한계동이나 이런 것들이랑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에어컨이 지금 제 위로 달려져 있는데 지금 카메라 위쪽으로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주방 보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거실에는 음성으로 인식하는 월패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고급 자재 한 번 더 강조 드리고요. 실링팬이 있다는 건 이제 층고가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층고가 있는 만큼 층간소음 걱정도 조금 더 덜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주방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위쪽에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비스포크 이렇게 3단 세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장이 굉장히 잘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보시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안쪽 공간, 지금 제 오른쪽 공간까지 있으니까 그 점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6인용 식탁 이렇게 둘 정도로 아일랜드장이 더 크게 빠져 있습니다.
안방까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6인용까지, 7인용까지도 충분히 식사 가능하실 것 같고, 네, 지금 아일랜드장에는 광파우그, 인덕션, 그리고 단독 후드, 하츠거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카메라 오른쪽 한번 보여드릴래요? 그러면 이쪽에는 식기세척기까지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창 나와 있고요. 지금 싱크볼이 굉장히 넓게 사각 싱크볼이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우드톤으로 군데군데 포인트 준 느낌 보실 수 있고, 네, 지금 어두운 톤으로 주방이 꾸며져 있는데 밝은 톤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부장 수납 빽빽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주방 안에 주부님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주방 팬트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보시면은 꽤나 넓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팬트리 앞쪽에 이렇게 외부 창호도 큼지막하게 나와 있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쪽 보시면 이제 소형 가전들 있죠? 뭐 아기 키우시는 분들 만마존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소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점, 커피 머신 이렇게 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위쪽에도 유리로 해가지고 이제 찻장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주방에 있는 반대편에 다용도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워시타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단차 줘가지고 빼놨고요. 지금 여기 수전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팬트리까지 짜신다면은 여기다가 뭐 세제라던가 이런 거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정도로 공간이 꽤나 넓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쪽 보시면 실외기실이 있고 창호가 있는데 이 창호가 굉장히 두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은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 공간도 어떻게 잘 활용하시면 알짜배기 있는 그런 알파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이 아파트의 메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안방이 이렇게 히든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 주는 것 같은데, 히든도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안방 내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랑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 느껴질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안방이 사각형 모양인데 작은 면적이 12자입니다. 여러분들 12자 하면은 3.6m인데 그리고 넓은 공간은 4m에 육박할 정도로 안방이 굉장히 크게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C타입은 저렇게 창이 나 있어서 양창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양창 구조의 최대 장점은 이제 채광이죠. 네, 여기 C타입 같은 경우에는 남서 남동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리고 점심때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해가 드는 두 가지 타입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안방 베란다 쪽도 이렇게 공간이 꽤나 넓게 나와 있어서 위쪽에는 빨래거리함 있는데,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 팬트리 짜셔가지고 좀 더 안락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티테이블 두신다던가 생활 편의에 맞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베란다 안쪽으로는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반대편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쪽으로 왔는데 지금 제대로 정말 길게 뻗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정도로 잘 되어 있고, 화장대에 지금 거울까지 큼지막하게 지금 등 들어오는 걸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제가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정도 깊이감 있게 지금 드레스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안방 드레스룸 보면 이제 계절감 있는 옷 정도만 되는데, 지금 여기는 투명 유리, 하지만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어떤 옷이 되어 있는지 잘 볼 수 있고, 네, 사계절용도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정말 넓고, 수납장 그리고 이런 붙박이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오른편에 있는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래요? 네, 안방 화장실답게 좀 더 환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샤워 부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 치고는 깊이감이 굉장히 좋고 넓이감도 있기 때문에 부부분들 여기서 원래 안방 화장실을 샤워하기 좀 힘든데 역시 대단지답게 아주 공간 멋지게 빼놨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 동선 따라서 집안 내부 모습, 아파트 내부 모습, 84타입 다 보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점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지금 힐스테이트 어느 지역을 가도 대장을 꾸리고 있는 그런 브랜드 가치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파주 더 운정의 힐스테이트 놓치지 마시고요. 두 번째, 그리고 여기는 스타필드가 들어오죠. 그 정도로 좀 가치가 있는, 아예 상권이 달라진다는 점, 입지 조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을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의중앙선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서해선이 연장이 된다면 파주에서 김포공항까지 단 30분이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퇴근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파주가 교통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아예 깨버릴 정도로 아주 좋은 교통 입지 조건도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안 내부 모습 굉장히 넓고요. 지금 분양가 또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이전에 했던 힐스테이트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평수가 굉장히 더 적은데도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완판됐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도 3월 16일부터 계약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발빠르게 서둘러셔야 여러분들께서 이런 좋은 집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